이번에는 점집에 가면 이제 점을 보다 보면 뭐 자궁살이 있다, 뭐 아. 가부살이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자궁살. 네. 남자는 없지. 남자는 없죠. 없지. 남자는 이제 없는데. 꽈추살. 여자분들 이제 자궁살이라는 살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부살이라도 그래. 근데 자궁살이 있는 분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남자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또 장사나 어떻게 보면 금전, 재물이 자꾸 조금 소멸되고 없어진다. 지금 그런 살이 껴있는 여자를 만나면 조금 무엇인가 잘 안 된다 하는 게 조금 많이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우리도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자궁살이 있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왜 안 되냐면 남자의 기를 좀 이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면 야, 이 여자를 만난다면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회복되고 상당히 좋다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마냥 자궁살이 걸리신 분들의 살은 사주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났을 적에는 조금 자꾸 침체되고 무엇인가 안 풀리고 좀 힘든 걸로다가 하는 게 이제 자궁살 그렇고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근데 또 이상하게 이 자궁살 걸리는 분들이 남자들한테 잘 붙어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남자 조져놓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풀어내야 되는 살. 그러니까 모르시면 아 진짜 내가 자궁살이 있는 사람인지 왜 우리 남자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안 되든지 막 이럴 적에는 한 번 정도는 와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만약에 살이 걸려있다 그럴 적에는 좀 소멸을 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가는 게 여러 사람 도와주는 길이에요.